채점을 밀라고 이제? 빨리 밀어보든가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 주 박스일 줄 알았는데 어제가 사단이 났네. 이번 주 솔직히 그냥 박스 장세일 줄 알았는데 어제 일봉만 해도 이게 이렇게 돼버렸은 게 요즘 한 300포가 한 30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신규 진입을 또 어디서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. 300포 상승 후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. 올라갈 만치 다 올라가서 매도를 때려야 될까? 계속 올라가니까 내려오면 매수만 때려야 될까? 일단은 매도는 잡기 싫어요. 매도 잘못 잡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. 저기가 꼭지인가? 아 여기가 꼭지다 하면 계속 올리는데 꼭지가 없어. 매수 대응 쪽으로. 예, 매도는 안 잡을래요. 연설 다 적어드렸어요. 9시 45분, 10시, 12시 윌리엄스와 보우먼과 파월 세 명이 동시에 나오네. 뭔 일을 꾸밀라고 또 셋이서 뭔 일을 꾸밀라고 저런데. 다들 쓰다기가 미친 것 같대요. 근데 쓰다기는 가던 길 가는 건데요. 날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여기가 고점인가? 저기가 고점인가? 여기가 고점인데? 맨날 이 고점이다 하면서 이 계속 올라간 게 매도 물량 때문에 더 힘차게 올라간 것 같아. 자꾸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. 매수 계약이 있어야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 계약이 있어야 매수 계약이 체결되는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매도 안 찌면 올라갈 일이 없는데 뭐 다 매도만 잡은 게. 어디까지 갈라나? 벌써 14,000이라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. 상향 지대로 하고 있는데 나스닥 답네. 지수 다 와요. 지수 전날 조정 없이 올라왔던 차트가 조정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.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 잡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리 보는 게 좋겠지요. 시가에서 잡았으면 벌써 20% 넘게 수익 중이었네. 호비! 호비님 노래 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나는 노래가 뭐였죠? 뭔 소리야? 어떤 노래? 지금 나오는 거? 아니요 그 골목인가 그 여인인가. 골목길? 그 여인?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틀어드릴게요. 아 이거요? 제목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지밥이요. 그지밥. 노래 제목이 그지밥입니다. 그지밥. 자 모두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큰 수익 보십시오. 그지밥으로 본장 스타트! Kobe! 뭐야 이 바코드는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줄이네. 다섯 줄. 매도 체결 86의 매도 체결. 스위칭 평당가 80 뭐야 어디 체결된겨. 86 약손절 이후 스위칭이요. 손절가 저점 봅니다. 저점 지지 쌍바닥으로 보겠습니다. 안 내려간다는데 뭐셔 어쩌겠어. 다시 다 말아 올려 여기까지. 자 지지 나왔구요. 본청. 와, 샷. 왜 그래? 왜? 수다기 어디 아파? 가다가 왜 그래요? 어, 오늘 꺾는 게 너무 심하네. 저점을 밀라고 이제 빨리 밀어보든가. 매도
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코비! 잠깐 익질 12포 익질 일단 익질 하고 가보겠습니다. 위에 잡을 자리가 또 있기는 한데 징글징글하네. 매수를 꼬시면서 내려오는 건가? 왜 저점을 밀어놓고 그 조그만한 데서 박스를 치지? 쳐봐, 저서 박스 쳐. promise you this, I'll send you all my love.